오늘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업종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급등락이 나오는 업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3개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가지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유인텍이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150원대에서 거래 묶여 있고요. 현대차와 묶이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선재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가져가면서 16만 3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무상증자와 엮이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위메이드는 6% 넘는 급락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들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이 기업들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에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오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위메이드. 위메이드. 네. 그 뭐 추천한다, 매수한다라는 개념보다도 한번 오늘 이제 주가가 그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니까 영업비용이 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안에서 원래 사용자 수는 좀 늘었던데 안에서 영업비용이 뭐 인건비라든지 이쪽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지금 없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그 미르엠에 대한 이 마케팅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지출이 된 맞아요. 상태여서 광고비가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2020년 4분기니까 지금 거의 보면 한 7, 8분기 만에 이 적자를 지금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메이드가 단순 이제 어떤 그 기존의 그 게임들의 실적이 떨어져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인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할 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오늘의 그런 하락세는 오늘로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블록체인이나 위믹스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뉴스가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 얘기가 좀 많긴 하지만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미르포 같은 경우에도 그 전보다는 유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유저들의 충성 유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충성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르M에 대한 부분이 국내 출시됐을 때 거의 6월 말에 출시됐거든요. 6월 말에 출시된 다음에 이 앱스토어 본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10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메이드의 게임에 대한 어떤 그 게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르엠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올 연말에 미르엠 그 글로벌에 대한 신작 글로벌 출시 일시나 그런 흥행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르엠이 절대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에 이 미르엠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됐으니까 본격적인 이 실적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3분기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지금 현재는 비용 때문에 이 저는 적자를 봤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3분기 때는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어떤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4분기에 출시되는 미르엠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미르엠 국내 그리고 미르4에 대한 부분의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일평균 매출은 지금 7억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매출 7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어떤 위메이드의 좀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위메이드의 이 주가 부분을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 여부는 지금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뭐 종가 때
매출 그 종가 때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본다라고 투자 네.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미르M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이 붙는 종목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 가지 기업 올라와 있습니다. 또 게임 기업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 7% 이상 상승하면서 51,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5거래 연속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상승 흐름. 그리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무려 19거래 이상 상승,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3.9% 이상 상승하면서 9,2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정말 수급이 중요한 시장인데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이 중에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우선 뭐 데브시스터즈. 또 게임 기업인가요? 예, 우선 모바일 게임 전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데 네. 알 수 있는데 뭐 쿠키런 하시는 분은 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퍼블리싱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앞서서 제가 이메일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데브시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이 약간 좀 비슷해요. 뭐 적자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는 상태인데 역시 뭐 마케팅 쪽에서 그 앞서서 이제 위메이드가 미르M에 대한 마케팅 비에 대한 지출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 데브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 게임들의 이런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IP 쪽에서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왜 위메이드가 떨어지고 데브시스가 오르냐? 네. 역시 위메이드는 이 정도 이제 어닝 쇼크는 몰랐던 상태고 데브시스터즈는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됐던 상태에서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선 그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좀 기대감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는 사실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지금 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2분기 이제 데브시스터즈의 영업 그 손실은 한 지금 25억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난다면은 어떤 주가 추가 뭐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오히려 손실 부분을 예상을 하고 이거 손실 부분이 예상보다 25억보다 더 적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주가가 오늘 이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었는데 오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데브시스터즈가 그나마 좀 그 시장에서의 그 선반영됐던 감에서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기존의 뭐 쿠키런이나 뭐 킴덤 같은 경우는 국내나 뭐 글로벌 쪽에서는 이 실적이 뭐 예전만큼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더 신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데브시스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킹덤 쪽 같은 경우에도 킹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 쪽에서의 어떤 IP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지금 사업 그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이라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오븐 스매시라는 그런 신작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뭐 킹덤이나 그 전에 오픈 브레이크 정도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데브시스터즈의 어떤 주가나 그리고 게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너무 주가가 지금까지 거의 답보 상태였거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오늘 거래량과 함께 그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제 한번 데브시스터즈를 관심 있게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역시 앞서서 위메이드나 이 데브시스터즈나 지금 현재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종목 큰 상태고. 그죠. 그리고 게임주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적 주가에 가장 미치는 영향은
실적과 신작에 대한 흥행보다도 신작 일정이 정확하게 좀 잘 지켜져야. 맞아요. 예, 네.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즈도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작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 끌어올리다가 성공을 했으면 한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은 신작 일정을 잘 지키는 부분, 뭐 이 부분만 좀 잘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요? 가격은 지금 5만 1000원을 지금 보고 1300원 지금 하고 있는데 5만 1000원 좀 이 정도에서 가격을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초반에 잠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전에 잠깐 반짝하고 큰 움직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락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목표가는 5만 6천원, 손절가는 4만 6천원 말씀드립니다. 네, 데브시스터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또 테마 쪽이 현재 움직이고 있을까요? 테마 새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가지 테마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 쪽이 오늘 아무래도 좀 잘 갑니다. 2% 이상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슈와 엮이면서 2% 가깝게 상승 흐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급락 흐름이 나왔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1%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적으로 확실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실적이 따라주는 기업 업종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앞서서 두 개 업체 그 업종은 좀 테마 성격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테마 종목에 유동성이 옛날만큼의 어떤 연속성이 좀 없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을 기초한 산업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전기차,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광범위한 범위이긴 한데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참 LG에너지는 말이 많죠. 그쵸? 말이 많으면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전방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소재 업체 다 알고 겠지만 좀 약간 숨은 기업이죠. 데보 마그네틱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데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 탈철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그 소재 쪽에서의 뭐 철에 대한 부분을 이 제거하는 그런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서 뭐 2차 전지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탈철 장비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일본의 기업들이 거의 뭐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데보 마그네틱이 이 부분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차 전지에 필요한 어떤 이 탈철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이 데보 마그네틱이 잘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이 니켈이랑 리튬이 이제 만나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도 간혹가다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 수산화 리튬 그리고 뭐 탄산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마 공정인 이 탈철 장비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기술에서 어떤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이 데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대우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에 대한 부지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생산과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난다는 거는 뭐 당연 사실이고. 그죠. 네, 그거에 대해 발맞춰서 이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이거에 대한 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우마그네틱도 차분히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우마그네틱도 약간 좀 2차 전지 어떤 관련주로서 한번 좀 추천을 한번 좀 들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7% 현재 빠지면서 4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 스몰캡 기업입니다. 205위에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탈철 장치에 관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